안녕하세요. 다락신부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그렇게 열흘 넘죠? 한 11일 전에, 대구 불로동 꽃시장 갔다가, 보라사리 등 여러 가지, 꽃을 많이 데리고 왔었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오버코니아 하는 앵초. 얘를 한판 들고 와가지고, 그동안 본갈이 할 시간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두 포기만 본갈이 하고, 얘는 요대로, 반떼기 채로, 한 반떼기가 와가지고, 한 반떼기 채로 그냥, 두 포기만, 본갈이 한 채, 이렇게, 얘네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더 미루지 않고 본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본갈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화분에다가, 원래 한판 12개였는데, 2개 본갈이 하고, 지금 여기 10개입니다, 10개. 10개를 여기다가, 일단 다 본갈이 하고, 본갈이 해서 이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얘들은, 연중 내내 꽃을 피워준답니다. 피워준다는데, 앵초는 제가 몇 포트, 작년에도 그렇고, 저작년에도 그렇고, 몇 포트를 사보니까, 앵초 종류는, 월동을 하더라고요. 화분에 심었는 거, 봄 되면 또 새싹이 싹 올라오고, 월동을 해서, 얘들도, 월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판 데리고 오긴 왔는데, 밖에다가 정원 밖에다가 심어놔 놓고 봄 되면은 꽃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오긴 왔는데 정확하게는 얘네들이 월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연중 계속 꽃을 피워주고 오래 피워준다니까 그 대신에 물에 약하기 때문에 저면가수를 해야 된답니다. 저면가수 물을 줄 때도 저면가수 해야 되고 잎에 물이 들어가면 꽃하고 잎하고 뭐물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데 저는 요한 11일 동안 물로 뭐물 주기는 줬습니다. 주기는 줬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심을 것인데 일단 밑에 망을 다 깔아가지고 이렇게 망을 다 깔아가지고 이제 난성을 밑에 깔았어. 채워가지고 이제 거름을 혼합해 놨는 거름입니다. 혼합해 놨는 그 거름인데 미리 혼합을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혼합 과정을 영상에 조금 전에 찍어놨는 혼합하면서 찍어놨는 영상을 잠시 후에 연결해 드릴 건데 일단은 요 혼합토에 제가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본갈이를 다할 것이고 본갈이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갈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준비가 다 됐는데 제가 본갈이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열흘 전에, 앵초, 두 개를 분갈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갈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갈이 하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요렇게, 얘랑 분갈이를 같은 날 했습니다. 분갈이를 같은 날 했는데,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얘는 흙을 많이 털었습니다. 얘는 흙을 많이 털고, 얘는 흙을 덜 털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흙을 많이 털었는 녀석은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제가 그날 분갈이를 다안한 이유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식물이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건강하게 잘클수 있나 실험해보기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날 2개만 분갈이 했었습니다. 2개만 분갈이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흙을 많이 틀은 녀석은 지금 같은 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초죽음 직전입니다. 초죽음 직전이고 요 녀석 흙을 덜 틀었습니다. 흙을 덜 틀었는데 요렇게 지금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시 분갈이 할 때는 흙을 많이 틀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았는데 요 녀석은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분갈이 했는 지가 한 11일째 됩니다. 11일째. 11일째 되는데 요렇게 요 녀석은 요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은 좀 미안합니다. 살아나기는 살아나지 싶은데 좀 고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분갈이 할 때는 뿌리에 자극을 많이 주지 말고 흙을 많이 안 트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란 걸 제가 몸소 깨끗습니다. 지금 분갈이를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많은 걸다 분갈이하는 과정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하나를 제가 분갈이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화분에 저는 화분을 다 토분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얘가 말씀드렸지만은 앵초 중에는 좀 몸값하는 녀석이란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버코니아가 앵초 중에는 좀 몸값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또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화분 토분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흙을 제가 혼합토 잠시 후에 제가 연결해 가지고 그 혼합하는 그 과정을 영상에 그 연결할 것인데 지금 혼합토 흙을 혼합해 놨는 미리 혼합해 놨는 흙을 요 정도 깝니다. 요 정도 깔고 이게 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살짝 살짝 여기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살짝살짝 하면은 여기 빠집니다. 지금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는 아주 건강한데 위에 여기에 이제 요 흙만 살살살 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전에도 경험했다시피 흙을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저렇게 고생시키는 앵초를 제가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실험 삼아서 좀덜 틀고 많이 틀고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제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위에 흙만 요렇게 살살 틀어주고 요 뿌리 부분 밑에 지금 이 농원에서 온이 흙은 지금 흙이 아니라 농원에서 키우기 쉽게 물을 막어 많이 그거 습득할 수 있는 그걸 썼기 때문에 대수수만 이렇게 틀어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어제 물을 안 줘가지고 몇 시간 전에 물을 줬기 때문에 지금 물이 다 빠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 방법이 지금 보이 요 과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가운데 가 쪽으로 흙을 채워줘서 이 핀셋으로 공기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렇게 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려서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아 요거 보이십니까? 그래도 안 보이네. 이렇게 흙을 채워서 요 핀셋으로 요 가쪽으로 공기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전면간수 하라고 많이 나와가 있던데 인터넷에도 나와가 있고 뭐 주로 전면간수 하라고 그렇게 설명은 되는데 이렇게 전면간수 하는 게 안전하기는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한 개 더 한번 해볼까요? 난석을 잼에 깔아주시고 앞전 화분에는 난석 잼에 깔아놓은 상태에 난석 잼꼬만 이렇게 위에 흙, 얘 위에 이렇게 솟구치는 흙만 이렇게 살살살 좀 털어주시고 일단 요 앵초는 꽃이 예쁘니까 꽃이 예쁘고 올해 또 피워준다고 하니까 피고지고 꽃대 꽃 피고 나면은 꽃대를 잘라주면은 다른 곳에서 또 꽃대가 올라옵니다. 요렇게 얘 밑으로 요렇게 보이십니까요? 요렇게 꽃대가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꽃대가 꽃이 질쯤 되면은 꽃대를 잘라주면은 꽃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있으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원래 그 저거 성주장날입니다. 성주장날이라 갖고 이제 신랑하고 가가 제사장 보고 그런다고 장 보고 와가지고 이제 좀 예쁘게 옛날 어른들 말서 요 누주도 좀 바르고. 그랬습니다. 성주장날은
2일 7일입니다. 2일 7일. 2일 7일이 성주장이다 보니까 7일장이죠. 7일장. 이렇게 새 가 쪽으로 화분가 쪽으로 이렇게 흙을 채워 넣어 주시고 이게 뭐 저면가수 하락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면가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를 많이 안 털어도 그렇게 뭐 그한 것 같아요. 이래 좀 있다가 자리 좀 잡으면은 뭐한 가을에나 뭐 분갈이 좀큰데 옮겨 주든지 하면은 뭐 내년 봄에 또뭐 꽃을 안 보여주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도 이쁩니다. 너무도 이뻐요. 이제 분갈이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저면간수 해가지고 저면간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저면간수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갈이가 다 끝났는 상태입니다. 다 끝났는 상태인데 앞전에 요 실음회가 흙을 좀 많이 흩었는 녀석과 덜 흩고 흙을 약간 틀고 했는 녀석하고 두개 비교했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일단은 얘를 저면간수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겠고 얘는 똑같은 날 똑같이 했는 녀석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얘는 아주 요렇게 건강하게 지금 11일째인데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예쁘게 다잘 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다 했는데 엔초 오브코니아 이렇게 분갈이를 다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저면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 잠시 후 저면간수 하기 전에 요 상토 혼합토 연결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혼합토 희석하는 방법 연결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원에서 쓰는 흙 배합토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녹소토랑 상토랑 모래도 아주 고급 모래입니다. 요 모래랑, 요 모래가 요 모래, 요 아주 고급 모래랑 상토랑 계란껍질, 그러고 이제 물은병 오지 말라고, 뿌리 보호해주는 흙균 같은 거 막아주고 물은병 오지 말라고 약을 조금씩 섞습니다. 섞어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우리 농원에는 흙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상토를 먼저 계란껍질 한두 바가지 정도 넣고 상토를 먼저 물을 한 상토가 바싹 마른 상태로 그냥 하면은 화분에 앉혔을 때 물이 골고루 안 배깁니다. 안 배기고
골고루 안 가기 때문에 말렸는 상추는 필히 물을 부어서 먼저 촉촉하게 약간 촉촉한 느낌 촉촉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물기가 있어가 퍼석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상추와 물을 넣어서 계속 섞어주면서 먼저 앉혀놓습니다. 앉혀놓고 여기 위에다가 모래랑 상토랑 계란 껍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서 희석을 했어. 희석한 흙입니다. 이게 희석했는 흙인데 이 흙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앵초, 오버코니아, 분갈이 있는 거 전면 간수하는 동안 얘를 잠시 한번 막간을 이용해 갖고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얘들이 지금 꽃이 이렇게 왕성하게 피고지고 이게 지금 끝도 없이 피고지고 한금부추하고 벌레잡이 제비꽃 끝도 없이 지금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벌레잡이 제비꽃은 아직까지 옹알옹알옹알 꽃봉오리가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고 피고지고 끝도 없이 얘도 황금부추 얘도 마찬가지고 얘하고 서로 시합하는 것처럼 내가 이기니 네가 이기니 하면서 끝도 없이 이렇게 꽃송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기특하고 신기한지 아이고 멈춤이 없습니다. 멈춤이 예, 이렇게 황금부추 벌레잡이 제비 다시 오버코니아 다시 앵초 오버코니아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전면간수 다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이거 드러내놨습니다. 이렇게 전면간수를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전면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녀석이 좀 까다롭네요. 이렇게 앵초 오버코니아 까다로운 녀석 오늘 분갈이와 분갈이 하는 방법을 그러고 또 흙 혼합 혼합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 한번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따락시 물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